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겪은 감동적인 사연을 모집합니다. 박고은 기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4년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수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감동적인 사연, 장애인 콜택시 이용으로 인한 생활의 긍정적 변화 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나 단편소설 등 장르 제한 없이 서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과 가족이라면 누구나 1인당 응모작 한 편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비롯해 서울 장애인 나들이 동행 서비스 이용 시 우선 탑승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서울 장애인 콜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